되게 다양한 연애를 많이 해봤어요. 뭐 10년 사귀어보고 양다리 놓고 다 많은 말. 양다리 커밍아웃 처음 아니에요? 아이비에서 처음 보는 거. 다리도 근육이 많으니까 양다리를 아주 안정적으로. 뭐 영국 남자, 터키 남자 뭐 많이 만나봤는데 독일 남자를 못 만나봤더라고요. 아, 보통 사람 못 만나봤군요. 예, 독일인데 독일 남자를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의 이제 소개로 만났어요. 이제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핸드폰을 이제 내비게이션 치고 가다가 핸드폰이 또 꺼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갔어요. 한 시간을 넘게 지각을 해가지고. 소개팅인데. 예, 거기 이제 그 주황 색깔 스웨터 따뜻하게 입고 곰 한 마리가 헤이 수고했어 이런 거예요. 핸드폰이요. 늦게 갔는데. 네. 되게 굉장히 저를 걱정하면서 사고 난 줄 알아서. 아, 미쳤다.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과자 먹으면서. 맞네. 어디 있어? 아, 과자 주지 마세요. 다이어트 해야 돼. 바나나 과자. 과자 주지 마세요. 계속 과자. 먹이 주지 마세요. 먹이 주지 마세요. 저기 계속 단 거 주지 마세요. 단 거 주지 마세요. 조혜련급 열정, 그리고 김종국급 피지컬을 보여보는 최종병기 그녀였습니다만 계속해서 크게 주목을 못 받다가요. 최근 독일 남편 스테판. 어, 스테판 어딨죠? 어딘가 계세요. 어딘가 있더라고. 대기실에 인사를 오셨대요. 예, 그러니까요. 스테판 등이 없고 일생일대 전성기를 누르고 있다는 스테판 엄마 김혜선. 개그보다 피지컬이 유명한 14년째 개그맨 김혜선 씨. 요즘 제1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아, 축구 축구! 멋있어요. 여기 있잖아,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있어 지금. 아야. 점핑 점핑. 네, 방송도 잘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개그 콘서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구 골 때리는 그녀들. 그리고 이제 6시 내 고향 이제 섬순이라고 해서. 아, 섬순이. 섬계 소개하고 하는 콘서트 하고 있는데. 석산도 다니고 그러는 거라. 석산도. 그건 맞네, 잘 맞네. 몸에 바지 입고 다니는데. 좋네, 섬순이. 그거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좀 뭔가 좀 더 기운이 좋아졌나 봐요. 남편이 하면서 동상이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반 고정으로 전하고 있어서 요즘 점핑 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맞아. 점핑 센터는 지점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이제 많잖아요. 거의 30개 정도. 와, 와. 30개? 네, 너무 많이 또 기회를 주시니까 라디오스타에 딱 제안이 왔을 때 사실 좀 되게 부담이 됐어요. 제가 원래 방송 들어가면 이제 그런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랬어? 네, 왜냐면 거물급들만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많아. 저도 잘 못 잤어요. 누가 거기 거물이 없는데 누가 거물이야? 그래서 그거 딱 듣고 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조금씩 이제 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구나. 체감했었던. 김혜선 씨를 여기저기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 나 진짜 옛날에 그 강요를 했던 게 제가 그 한밤의 TV라는 프로그램 했을 때 그때 결혼했었어요. 그때 그 스테판하고. 야, 거기서 그 말춤 추는데 그런 시장에서. 그거 보고서 정말. 저 남편이 눈이 이만해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나 너무 인상적이었어.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결혼식은 이게 처음이니까 한국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했대요. 나중에 다른 결혼식 가더니 많이 진짜 놀랐겠네. 평범하지 않았구나. 아, 그래, 많이 그래. 놀랐었어. 제 뭐 사실 전성기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 남편이 동상이몽 출연하고 나서 그래 그래 팬클럽도 생기고 스테파니. 그렇게 만나게 하면 이제 바나나 과자 이제 남편이 못 먹게 했던 게 나왔었거든요. 먹었어? 냄새 나는구만. 어떤 냄새? 바나나 과자 먹었지? 아마도? 아마도. 지금 집에 그게 박스채 쌓여있어. 만나는 사람마다 왜 남편 과자를 못 먹게 하냐. 박스를 주시고 며칠 전에 같이 대형마트를 갔었는데 같이 가고 있는데 여자 두 분이 스테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연예인인 당신보다 내 이름을 불렀다. 사실 나도 오늘 스튜디오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인사한 분이 있어요. 나 신기하더라. 너무 반가워서. 그거 신기해. 피디고 뭐 안 보여. 오, 너무 귀여워. 언제 봐, 이분을 언제 봐. 너무 호감이야. 대기실에서 인사하시길래 출연하시는 줄 알았어. 이제 전성기를 맞은 김혜선 씨가 이제 과거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던 적이 있어요?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면 약간 핑크색 이런 걸 좋아해요. 약간 여성스러운데 생기게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캐릭터를 싸운 캐릭터. 그래, 여자 김종만에서. 약간 그런 캐릭터 험한 거였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그 괴리감이랑 우울감이 딱 챙기더라고. 맞아. 성격이 저도 이제 좋다 보니까 아 나한테 무슨 우울증이야 이런 단어를 좀 인정을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계속 죽고 싶다라는 말밖에 매일 그 생각만 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뭐 죽으러 도망치듯이 네, 도망치듯이 이제 독일에 갔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실 딱 세 가지였어요. 한국 사람 만나지 말자. 이제 연예인 쪽 그쪽은 아예 하지 말자. 그러니까 방송 아예 네, 중단. 세 번째는 이제 남자 만나지 말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아 운동하지 말자 했다. 운동하지 말자. 아 운동하지 말자. 운동 캐릭터가 너무 이게 지겨워서 세 개였는데 점점 이제 모아둔 돈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 사람들 이제 쉬고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쉬고 있을 때는 이제 부탄 가서 좀 닦고. 사장님이 너무 예뻐하네. 맥주잔에 사실 손님한테 나갔는데 먼지 있는 거 너무 실례니까 왜 이렇게 더러워하고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다 닦고 다른 일을 더 하신 거죠. 미친 거.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미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우리가 지금 8개 정도 있는데 네가 한 군데 혹시 그 맡아서 운영 생이죠 총괄로 나 그러니까 이걸 너한테 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때 딱 깨달은 게 정말 이게 뭔가 내가 꾸준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인정을 받는 날이 오는구나 뭔가 되게 희망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그렇게 결심이 됐어. 아 그때 이제 마음이 이제 치유가 되면서 네. 다시 한번 가서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네, 내가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은. 아 너무 은혜스럽다. 독일에서 뭐 플래티넘 장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던데 이건 앞에 얘기하고 좀 약간 상반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한국에서 사실. 연애를 쳐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 네, 한국에서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조혜련도 그래, 조혜련도. 조혜련도 그래. 아, 근데 되게 다양한 연애를 많이 해봤어요. 뭐 10년 사귀어보고 양다리도 오죠. 다 많은 많았어요. 다 해봤네. 해봤는데 양다리 커밍아웃 처음 아니에요? 저 TV에서 처음 보는 거. 다리도 근육이 많으니까 양다리를 아주 안정적으로. 여기는 사실 이제 안 좋은 생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원 없이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아봐야겠다. 좋아. 연애도 네 연애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조깅을 하는데 사실 저를 거의 모르잖아요. 그냥 뛰고 있어도 제가 민소매 나시 하나 입고 뛰어도 운동선수 그냥 아시아 여자애가 뛰는구나 하잖아요. 그냥 연예인을 안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관심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뭐 운동하지 말자라 남자 만나지 말자라 했네. 다 했네. 한국 식당에서 일하고 한국말. 약속을 안 되는 거야. 약속을 지키기 하나도 없어. 맞아. 아니, 안 돼. 정말로 운동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독일에 도착했어요. 와 바다 기둥이 너무 좋은 거야. 아니 공사를 잘해놓는단 말이야. 바닥이 노래탄. 딱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바로 나시고 뛰어. 본성이야 본성. 자 우리 민소매 플러팅 장인 김세현 씨. 네. 김세현 씨가 남편 스테판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네, 독일에서 이제 제가 2년 반 있었는데 사실 이제 베를린에서 살면서 뭐 영국 남자, 터키 남자 뭐 많이 만나봤는데 독일 남자를 못 만나봤더라고요. 아, 보통 사람 못 만나봤군요. 네, 독일인데 독일 남자를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독일, 아니, 나도 이방인만 만나니까. 독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의 이제 소개로 만났어요. 이제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핸드폰을 이제 내비게이션 치고 가다가 핸드폰이 또 꺼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갔어요. 한 시간을 넘게 지각을 해가지고. 소개팅인데. 네. 거기 이제 그 주황 색깔 스웨터 따뜻하게 입고 곰 한 마리가 헤 수고했어 이런 거예요. 핸드폰이요. 늦게 갔는데. 네. 되게 굉장히 저를 걱정하면서 사고 난 줄 알아서. 아 미쳤다. 바로 네, 진짜. 아,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과자 먹으면서. 맞네. 아 과자 주지 마세요. 다이어트 해야 돼. 과자 주지 마세요. 계속 과자. 먹이 주지 먹이 주지 말라는 말이야. 갑자기 계속 단 거 주지 마세요. 단 거 주지 마세요. 그럼 그 남편분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제가 전 남친 때문에 좀 사랑받고 싶어서 가슴 수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독일에서 고장 나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하기 전에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봤었던 거랑 라인이 그치. 다르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여보 사실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뭘 좀 넣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혹시 아픈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살 좀 많이 아파요. 이게 좀 터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네 가슴 때문에, 네 라인 때문에, 네 몸에 때문에 그 너를 사랑한 게 아니고 김혜선이라서 사랑했다. 스테판 아주 사랑스러워. 화자 좀 줘요. 화자 줘요. 지금은 줘도 돼요. 지금 우리 대기실에 많아요. 그 말했잖아요. 그 말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제 끝나고 왔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안으면서 심장이 가까워진 게 더 좋다. 장난 아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과자 좀 과자! 와. 그래서 그때 무조건 이 사람은 내가 100% 책임질 거야 이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독일을 가야겠구나. 관점이 다르네. 독일을 가야겠구나. 와, 근데 말을 진짜 멋있게. 되게 이쁘게 해요. 정말 이쁘게. 시 같아요, 시. 네. 스테파니 하는 얘기는. 말을 정말 이쁘게 잘하는 사실 너무 고맙다. 얘 말투는 어떻게 해요? 말투는 원래 이렇지 않잖아요. 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독일말로. 한국말 할 때 되게 귀여운데 독일말은 굉장히 냉철해요. 독일말 할 때가 구라형 같구나. 네. 김구라 선배님 보더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되게 잘하신 분이고 살집 있는 것도 비슷하고 헤어스타일도. 네, 네 비슷해요. 내가 그래서 스테판 좋아합니다. 네. 나도. 안 무서워요, 유일하게. 내가 또 이렇게 귀여워하는 거 알아요. 일단 저 대기실에 와서 좀 내 무릎에 앉으라고 그래요. 아, 중간중간 해주시래요? 아직 또 신혼부부 느낌이 물씬 난다고요? 네, 저희 남편이 제 핸드폰에 이제 껌딱지 남편으로 되어 있어요. 너 맞아. 네. 거의 24시간 저희 제 옆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개콜을 가든 방송을 가든 센터를 가든 항상 같이 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동을 다 같이.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이제 그만 안 와도 된다. 왜냐면 저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당신 얼굴 볼 시간이 적어지고 있다. 어머, 되게 표현을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라도 당신 하는 걸 보고 싶다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볼 때녀 갈 때도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사교성이 되게 좋아요. 맞아. 인사하고 뭐 연락처 다 물어봐가지고 이번 설날에도 다들 작가님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혜선이 잘 부탁한다고. 다 연락해. 매니저야 매니저. 의도가 대단하네. 네, 그런 걸 다 내조를 하더라고요. 뒤에서도. 아니 근데 그 개그맨 기수는 왜 외우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너무 웃긴 게 아까 대기실에 이제 아우 잘 돼서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스테판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혜선 언니가 도현 선배님 몇 기지? 22기. 개인기야? 아니 그거 그게 원로 선배님부터 33기까지 있어서 야, 진짜? 외우기 진짜 힘들어요. 성훈 선배님하고 무슨 너튜브 촬영할 때도 만났는데 성훈이 10기야 이게 또 얘기하는 거야. 맞아 10기야. 정확하네. 서태훈 26기, 김길이 25기, 유채석 7기, 박나래 21기, 박소영 23기, 오나미도 23기, 이수근 18기, 이수지 27기, 유민상 20기, 곽범도 27기. 곽범 27기. 업계에서는 뭐 빌 게이츠라고. 오. 이제 제가 원래 지금 점핑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다른 점핑 브랜드의 타임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타임 강사. 아, 다른 브랜드 강사를 하고 있었구나. 네,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사진으로 이제 계속 홍보가 되다 보니까 아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나를 사야겠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하에서 6대로 시작을 했어요. 6대였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진짜 이만한 바퀴벌레들이 막 다니고 그런 정도 되게 좀 악조건에서 하서 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그 고생을 제가 한 6년 정도 했어요. 지금 6년 차거든요. 센터가 이제 제 브랜드로 해서 30개 정도가 있고 저희 본점만 강사가 10명이고 회원님들 이제 등록하신 회원님들 이제 100명 정도 돼요. 아유, 혜선이 대단해. 대단해. 갓생러. 대단하다. 과거에 이름 좀 날리던 분야가 또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댄서였어요. 오, 진짜. 네, 원래 꿈이 댄서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장우혁 오빠 팬이었어요. 네, 장우혁 오빠. 그래서 골제니어 등번호 35번도 우혁이 오빠 번호거든요. 팬디에서는? 네, 아, 네. 35번 오빠 번호인데 오빠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춤을 조금 더 잘 춰보고 싶다 그래서
홍영주 선생님. 오. 아, 전공으로 밟았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네. 어, 그래요? 네, 거기 뭐 발레. 어. 뭐 현대무용, 어? 걸스힙합 이런 거 체계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재현이 샵 이재현이 런미런미라고 노래 기획하는 거 있어요. 네, 그것도 백댄서도 진짜? 아, 했어요? 백댄서 진짜? 네, 잠깐 잠깐 해서 지방 봤네. 공연할 정도면 다 잘하는 건데. 실력이 엄청난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점핑머신 하는데 다 이게 접목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점핑하면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점핑 안무는 단순하게 짜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따라하기 쉽게.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점핑을 하고 있는. 아이고, 엄청 체계적이고. 네, 자. 어, 그래서 오늘 저 들어와요. 아, 점핑머신 나오나? 야, 그래요. 미안하게. 기대된다. 자, 김혜선 씨. 예, 앞으로. 전국의 세븐. 아, 전국의 세븐. 와. 와. 그러니까. 보신 분들 안전하게. 손바지 입었어요, 진짜. 아, 그럼. 아, 그러지 마요. 자, 이 근육으로 보면 조혜련은 이미 뛰어넘었어요. 조혜련은 뛰어넘었어. 아, 좋아. 어머, 표정. 춤추기 힘든데 여기서 뛰면서 이게 진짜 못해. 근데 힘든 기색이 없어. 김혜선 씨, 여자 김병만이 되기 위해 찾아간 곳이 있다고요? 아, 제가 이제 24살에 좀 늦은 나이에 이제 개그맨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계속 6년 넘게 시험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개그 콘서트 분석을 해봤어요.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김병만 선배님이나 뭐 쌍둥이 선배님이나 이승윤 선배님이나 몸을 쓰는 선배님 계시는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몸을 쓰는 걸 한번 해보자. 딱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정동 감독님의 액션스쿨 오디션이 있는 거예요. 대단해. 진짜. 오디션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랬더니 뭐 필요 없대요. 준비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딱 갔는데 준비 안 했는데 이 사람 다 막 쌍정이고 돌리고 막 오디션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다. 가야겠다. 근데 이 한 줄을 무조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그맨의 스턴트 출신 김혜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경력을.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없지만 가보자. 딱 갔는데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야, 너 뭐 준비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발차기는 지겹게 보셨잖아요. 와. 다르다. 발차기 못하니까. 이렇게 보셨잖아요. 뭐 다른 거 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감독님 보다가 제가 이제 댄서 있었던 거 써있으니까 춤췄었어? 춤춰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 위에서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면서 찌찌찌찌 이거 막 했어요. 근데 거기 막 되게 심각한데 막 다 무서워지는 감독님들 다 웃는 거예요. 풀어졌어. 코미디언이니까 또. 그게 좋아서 됐다. 이거 했으니까 됐다 하고 내려왔는데 최초로 춤춰서 합격한. 와! 진짜요? 그래. 네. 와. 그래서 했던 이제 코너가 최종병기 그녀였고. 네, 알어. 제가 최종병기 그녀 같은 경우는 최초로 선보이는 스턴트 개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억나는 게 뭐 입 주먹 한 입에 넣기. 그리고 소주병을 여기 뒤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깨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큰 페트병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 생수병. 그래, 이거. 네, 생수병. 이거는 한 달 연습했어요. 한 달 연습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 그거를 쌀푼에 귀에 걸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경이롭다 진짜. 너 쌀 몇 개? 쌀이야. 진짜 이러한 거야? 오 마이 갓. 야. 각종이지? 네,
임플란트 아니지? 자기 거예요? 네, 예, 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살포대 이런 것도 보통 약간 섞어 놓잖아요, 장난으로. 근데 제가 그런 연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연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다 그냥 했어요. 대단하다. 아니, 뭐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많이 다쳐가지고 출연료를 받으면 거의 예, 80% 정도 이제 병원비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 근데 가끔 예, 가끔 가다 또 이게 사람이 녹슬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넣어요. 아, 넣어요, 그럼. 길조 한번 닦아놓고. 네, 어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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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냐? 와! 떨어가! 야, 얼추가 아니네. 와, 진짜 떨어가네. 이것도 예, 연습도 해가지고. 연습? 대단, 진짜 대단. 아, 연습하면 다 되는 건가요? 우리 아니, 한번. 될 때까지 연습하는 와, 거. 와, 대박이다. 여기 가끔 이렇게. 그런 생각 나 하거든요. 조혜련하고 만약에 진짜 그때 김선호가 안 붙고. 또 얘기하네. 혜선이가 붙었으면 어땠을까? 와, 강하다. 근데 그 예측을 못하겠다, 진짜. 그치. 너무 재밌겠다. 상대 상관없이. 둘 다 승부욕이 너무 강하거든. 붙으면 어떨 것 어때? 같아? 복싱으로. 저,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길 때까지 싸워봐야겠다. 선배님도 이렇게 왔는데 제가 또 피하면서 이제 후배로서 예의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얘기해야지. 다 와줘. 빅매치 너무 궁금하다. 그 영원한 챔피언 조혜련이랑 한번 좀 붙었으면 약간 좋겠네. 약간 파퀴아오랑 그거처럼. 세계의 대결. 세계의 대결. 김혜선 씨를 저희가 뭐 조혜련 씨 도플갱어 같다, 그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혜련 씨보다 더 닮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목소리는 신영일 닮았어요. 약간 화이팅 넘칠 때, 야, 커버! 뭐 이런 거 할 때. 아, 신영이야, 신영. 근데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건 이제 운동하면서부터 이제 김종국 씨. 아, 종국이? 여자 김종국. 여자 김종국. 어, 그러네. 종국이 아, 종국이 느낌 많이 나네. 운동 좋아하시니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몸이 안 져. 그냥 파이터. 아니, 약간 길거리 파이터 느낌. 그러니까. 어, 야. 종국이가 더 고와 보여. 그래요. 스테판도, 남편 스테판도 닮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개비저스 이은영 씨. 아, 닮아. 아, 눈이 비슷하네. 눈도 크고. 아,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뭐 얼굴 바꾸기 어플 아니야? 얼굴 바꾸기 어플? 아니. 아주 지지 않으려고 눈도 말이야. 지지 않으려고. 미쳤다. 아, 웃기지?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저렇게 똑같은 건 처음 봤다. 아이고, 배야. 와. 약간 와. 나만의 느낌인데 네. 약간 에미넴하고도 비슷해요. 오! 오. 아, 있다, 있다. 에미넴 그 눈이 있어. 에미넴 눈하고 비슷해요.